그러니까 세이브 타자기를 안 주네요. 오케이. 형 또 왔어? 우리 촌장 형 진짜 돌겠네. 뛰어! 슐리야 뛰어! 아 이런 거지같은 야! 에? 아니 야 장난치냐? 아 촌장에 데려가면 그냥 그대로 끝이야? 세상에. 아니 나 이거 왜 이러는데 대체. 이거 무슨 버그야 나는. 아니 이거 심지어 제가 아까 이거 걸렸을 때 게임 한번 끈 다음에 그 무결성 체크 그것까지 돌린 거예요. 돌아버리게 하네 얘네가. 와 이거 그냥 제 문제였어요. 아니 내 문제였다기보다는 어쨌든 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계속 뜨던 똑같은 아 그 문구 똑같이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바이오하자드 말고 몬스터헌터 옛날 글에 PC판에서 메시지 그렇게 뜨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컴퓨터를 재부팅하래요. 재부팅하니까 바로 됨. 재부팅하니까 그 자동저장 불러오게 돼요. 세상에 이건 상상도 못했지 뭐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어? 어이구야. 일어나 빨리. 살고 싶으면 일어나. 아 아니 아 너무하네. 에이 진짜. 이걸 이렇게 죽는다고? 불타 죽는다고? 아니 열심히 뛰었는데 나름 옆에 길 있는지 몰랐어. 그리고 아이 애순아 빨리 뛰어. 뭐야 이것도. 아이 야 빨리 일어나. 아이 아이 좀 일어나. 빨리 와. 이거 안 걸린다. 무너지나? 무너지나? 가. 빨리 가. 아 근데 돈 버리고 온 거 너무 아까운데? 촌장님 그만 쫓아오세요. 저 미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쫓아와 힘들게. 여기서만 세 번 게임 오버 당한 것 같은데? 아 저 돈들. 아 쉣. 어쩔 수 없지. 갑시다. Listen, you're the one he wants.
If we see him again, you run. What about you? I'll do my job. 막아야지 뭐. 잡아야지 나는. 형, 그 케이스 좀 빨리 어떻게 늘려줘봐요. 새로 먹은 게 이거지, 새로 산 게. 2만 원. 아니야, 돈 아껴놔야 될 것 같아. 이거 이제 쓸데 없구나. Got a selection of good things on sale, stranger. We like our herbs, we do. Heal a man, kill a man, they do it all. 에이, 지금은 다 됐다. 아, 안 됐다. 이건 없는 게 나아. 수류탄이 두 개 남았네요. 방금 거기서 수류탄 안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아깝다. 어? 여기는 아 지금은 아직 아니겠지? 아니 왜냐면 촌장님이랑 이런 비슷한 데서 싸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잠깐만 설마 지금 싸우나? 야 세이브해봐. 불안해서 안되겠는데? 맞네! 여기서 싸우는 거네! 아 촌장님! 우리 이제 그만 봅시다. 어차피 타겟은 레온이잖아. 그만해. 형 깐지 풍기는 척 하지 말고 어차피 먼지 탈지 아니까. 이렇게 해서 아디오스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징그러. Let's get up. Should know you're one of us. Oh shit. 아파. 찢어져 빨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얘 이제부터가 진짜야. 원작이랑 똑같이 매달리네. 어 뭐야.
아니 죽었다고요? 불 맞아서? 나 바보야 무슨? 개 끔찍하네. 아니 내가 넷플릭이가 너무 끔찍해. 어떡해, 나 눈 썩을 것 같아. 오우 쉣, 뭐하는 거임 이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음. 와, 아 칼 빠샤. 한방 아 한방 더. 에반데. 하나 사용해. 아샤. 아니 이건 뭔 버즈 같은. 아 뭐 아 두 방이 두 방을 쏘시는구나. 오 쉣. 죽었어 아예? 아니지? 놀래라.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막아야 돼? 형 돼 그만해 이제.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어휴 아 그만해 나 힘들어.
이렇게 컷! 불지네. 아디오스 아미고. 나 템 좀 먹고 가면 안 돼? 나 그리고 심지어 볼트도 쐈는디? 멘데스에 의한. 내 볼트는 챙겨야지. 설마 죽겠어요? 알았어 갈게 기다려봐. 헐, 샷건탄 다 썼어. 슬프다. 안 변해. I won't let that happen. I promise. 솔직히 변하더라도 저렇게 지네처럼 변하는 건 좀 사양하고 싶네요. 아, 저기 가고 싶다. 눈앞에 돈이 있는데 먹지를 못해요. 와, 고성이다. 어라? 와, 지옥 1차 지옥 시작. 지금까지는 사실상 놀이였고 이제부터 진짜 지옥 시작. 끔찍하다. What's going on? 솔직히 well, 이거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 At least we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followed. Come on. 갇힌 거야, 임마 너희. 얘기하려고 했던 여담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아니다 재작년이다. 벌써 재작년이네요. 2021년이니까 그때 바이오하자드 빌리지를 기다리면서 제가 한번 그걸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나는 그 이전에 다 그 게임들을 했었지만 아니면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지만 그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그러니까 8편 나오기 전에 바이오하자드 제로부터 7편까지 어차피 플레이타임 얼마 안 되니까 정주행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 그때 할 게 없었거든. 그래서 제로랑 리버스 아니지 리버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요즘은. 그냥 1편 HD 리마스터 그걸 하고 RE2는 이제 그 뭐냐 그니까 리메이크 2는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으로 저거 플래티넘 트로피까지 땄었으니까 무한탄환이 다 됐단 말이에요. 무한 로켓. 그래서 그걸로 그냥 순식간에 밀어버리고 RE3까지 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하자드 HD 리마스터 4 4HD 리마스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딱 그거 할 차례가 됐어.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는 등록을 안 했는데 했어요. 하긴 했는데 하다가 딱 여기 고성 파트에서 너무 하기가 싫어 너무 하기가 싫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4가 재밌는 건 맞는데 고성 파트부터 심하게 귀찮아지거든요. 게임이 짜증나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귀찮아져요 많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고성이 1차 고비라 그랬고 2차 고비는 한 번 더 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2차 고비 연구소 때 아우 그것도 혈압 올라 진짜. 어쨌든 그때 그 고성 파트에서 급격하게 피로가 몰려오면서 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다 말았죠 정주행을. 그래서 제로부터 3까지만 하고 4, 5, 6은 못 올렸었는데 물론 풀스판으로 다 CD는 갖고 있어요. 어쨌든
7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때 유튜브에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가지고 어쨌든 올리긴 올렸었고, 그 이후에 빌리지를 그래서 바로 안 하고 어쩌다 보니까 한참 뒤에 골드 에디션 나오고 나서 해봤죠 8편을. 그리고 이번에 리메이크 4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여담이 있었어요 가볍게. 광기로 가득 찬 마을이요. 안녕. 불진해. 산탄총으로 30명 잡기. 34분. 하지만 내가 날린 시간은 못해도 1시간 되는 것 같은데. 두 번 준 걸로 돼 있네. 살아버리네. 오케이 넘어갑시다.